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2020 미국 대선 아홉 번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제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예비선거 결과 아주 제법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다음 주 미국 날짜로는 화요일, 한국 날짜로는 수요일에 치러지는 슈퍼 튜스데이를 조금 보겠습니다. 슈퍼 튜스데이가 어제 있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예비선거 결과 약간 좀 그 방향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뭔가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선거에서는 예상했었던 대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기는 이겼는데 그 이긴 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최근에 여러 번의 그 여론조사 결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포함해서 이제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도가 조 바이든 후보와 점점 그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왔는데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가 뭐 거의 50% 훨씬 이상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투표는 60%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후보에 대해서는 64% 버니 샌더스 후보가 15%이기 때문에 그러면 4배 이상을 받은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투표도 마찬가지로 버니 샌더스 후보가 19%를 받았는데 바이든 후보가 약 50%, 4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세 배는 안 되지만 두 배는 훨씬 넘는 게 돼서 그래서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다시 바이든 대 샌더스로 됐어. 이 마이클 블룸버그는 어떻게 되지? 마이클 블룸버그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은 조 바이든이 살아났다는 것 자체로도 조 바이든 자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Alive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본인이 이제 살아났다고 Alive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탐 스테이어라는 억만장자가 여기에 한 2,400만 달러를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에 썼습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도 많이 썼어요. 100만 달러. 왜냐하면 슈퍼 튜스데이에 한 뭐 캘리포니아주에 60만 달러 정도를 썼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100만 달러를 썼으니까 많이 썼죠. 그런데 탐 스테이어라는 후보는 모든 후보들이 쓴 돈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이 2,400만 달러를 쓰고도 3위는 하긴 했습니다. 바이든, 샌더스, 탐 스테이어 하니까 결국은 계산이 안 된다. 나는 그 후보가 될 수 없겠다 해서 사임을 했고요. 이 바이든 후보가 이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금요일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가장 그 존경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그 의회에서 가장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정치인으로서는 높은 하원에서 이제 그런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인 지역구인 짐 클라이번 의원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유권자들이 지난 며칠 사이에도 37%가 거의 40%가 내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지? 아, 큰일이다. 샌더스? 아니면 블룸버그는 어차피 없었으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지역구 의원, 실제 생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조 바이든이 굉장히 많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당신이 날 살렸어 이제 승리 연설할 때도 옆에 그 클라이번 의원 세워놓고 당신이 날 살렸어 마이 버디버디가 미국 사람들 가장 친한 친구 얘기할 때 버디버디 하잖아요 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연설 가운데서는 이 캠페인을 하고 나서 조 바이든이 한 연설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연설이 가장 잘했습니다. 텔레프롬터를 보고 하더군요. 역시 약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상당수 준비된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텔레프롬터를 보고 하는데 너무너무 연설을 잘했고 힘이 있었고 민주당 화합 이런 걸 얘기를 했고 버니 샌더스라는 이름을 제가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을 함께 모으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미국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그 시사 토크쇼에 나와서도 계속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싶어 한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이 아니다. 무소속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할수 없이 민주당 그 당적을 걸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날 연설할 때도 계속 민주당, 민주당 하면서 나중에는 오바마 바이든의 민주당. Join u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조 바이든이나 그 어느 후보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침착하고 어떤 사람이 트윗에 쓴걸 보니까 확신에 찼고 그리고 상당히 그 인간적인 그런 그 훌륭한 연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직전에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계속 그 예비선거가 있는 곳을 다니면서 그 민주당의 그 숨죽이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한 연설인데 어떤 식이었냐면 조 바이든 후보 이제 나이를 그 들먹거렸고 다람쥐하이 나이를 들먹거렸고 그 바이든은 나이도 많고 본인도 뭐 73세인데요. 나이도 많고 두줄 이상을 말을 못해 두 줄을 연결해서 말을 할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 바이든이 가장 훌륭한 연설을 했고요. 그보다는 얼마 전에 저에게 유튜브에서 어떤 분께서 왜 이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아직 그분의 그 말에 대해서 답을 못했는데 어떤 부분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부분이 분명히 저 이외에도 다른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뭐 정책과 상관없이 이 사람 인간의 품성이라고 할까요? 인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성격, 성향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젊은 공화당 의원이 아니라 공화당 원 젊은이들 모아놓고 한 연설에서 마이클 블룸버그의 또 키를 들고 나와서 어느 정도였냐면 키가 너무 작다 하면서 연단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연단 밑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키가 작다는 거예요, 마이클 블룸버그가. 그랬더니 그 연설을 듣던 젊은 공화당원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완전히 좋아하면서 4 more years, 4년 더를 외쳤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은 싫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그 우리 아이들이 남키 작다고 섰다가 점점 제 키는 이 정도밖에 안돼 하고 연단으로 내려가고 할 때, 그 부모님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취향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싫습니다. 그냥 막 화가 나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그 약점이라면 그리고 키가 작은 게 사실은 약점도 아니죠.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것인데 그런 그 약점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막 제가 아까 한 것보다 더 슬로우 모션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연단 밑으로 내려갈 때에 그 환호하면서 웃고 박수치고 4 more year를 외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 저 분명히 싫어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정규 방송 아니니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아무튼 그 같은 시간에 그 같은 이제 그 연설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얘가 스탑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 방송을 진행을 해야지 되는데. 자, 스탑을 하면은 뭐 스탑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크게 이긴 뒤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기부가 아니라 공식 지지도 받기 시작했는데, 돈은 이제 지난번에 예비선거 때 잠깐 나왔다가 언제 그만뒀던가요? 아무튼 두발 페이트릭이라는 전그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돈을
맥시멈을 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기부하면서 그동안은 누구를 지지할지 몰랐다는 거죠. 아, 이제 희망을 보게 됐다. 그렇다고 이 희망이 완전히 현실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그랬고, 그리고 현재 그 민주당인 버지니아주의 주지사도 역시 이조 바이든 그 후보를 공식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아이오와주에서 뉴햄프셔, 이제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올 때까지 처음에 4등, 5등, 네바다에서 2등, 지금 1등을 했지만 세 번의 선거에서 너무 조 바이든 후보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안 모였습니다. 지금 그 슈퍼 튜스데이는 사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내일, 모레 그렇게 남지 않았는데 너무 그 광고비를 걷기도 시간이 없고, 그리고 사실은 우편 투표한 이미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 이 효과를 얼마나 볼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의 기득권층에서는 우리 이거 바이든이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하나의 본인들이 원하는 하늘에서 실이 좀 희망의 끈이 내려와 줬으면 좋겠어 하는 그 희망의 끈을 단단한 건 아니지만, 동아줄은 아니지만, 확 지금 민주당에서는 잡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우리가 모든 주에서 다 이길 수는 없지. 그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주의 경우가 지금 그 슈퍼 튜스데이 가운데서도 대의원 숫자가 400명이 넘어서 그 슈퍼 튜스데이에 거의 1,4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불과 뭐 대의원 숫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50몇 명인가 그렇습니다. 155명. 지금까지 선거 치른 것이 해서 5%라면 슈퍼 튜스데이까지 가면 40%가 되는 것이고요. 1351표. 그 이후에 2467표가 돼서 뭐 거의 5000표 정도가 되고 여기서 1991표를 받아야지 당선이 되는 건데, 이 버니 샌더스 후보는 굉장히 이 캘리포니아주에 그동안 그 선거 유세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 광고도 많이 했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바이든 후보에 비해서 캘리포니아라는 그렇게 대의원이 많이 걸린 주에 광고한 것이 25배가 넘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60만 달러 썼다고 말씀드렸죠? 버니 샌더스 후보는 1,500만 달러 이상을 썼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아무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100만 달러 쓰는 동안이요. 그래서 지금 대의원 숫자를 보면은 뭐 그렇게 세 번이나 버니 샌더스가 이겼는데도 한 번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 바이든이 이겼는데도 버니 샌더스가 가졌던 그런 가만. 네, 어떤 분이 차를 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몰라서요. 저쪽으로 가네요. 아유, 고맙기도 하죠.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56표. 그런데 조 바이든 후보가 48표. 그리고 이제 그 3위가 26이 이제 핏 브리지지가 되겠죠. 엘리자베스 워렌이 대의원 8표. 또 이제 그 에이미 크로바샤 후보가 대의원 숫자가 7표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슈퍼 튜스데이를 좀 보겠습니다. 슈퍼 튜스데이 이제는 그 리셋 버튼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선거 이후에 눌러지게 된 겁니다. 해서 이제 블룸버그가 등장을 하고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그리고 또 역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로는 대의원 숫자가 많다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인데, 블룸버그는요, 5억 달러를 썼어요.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가 60만 달러 쓸때 5억 달러, 버니 샌더스 후보는 1,500만 달러를 썼는데, 물론 캘리포니아주에만 다 5억 달러 쓴건 아니고, 14개 주와 아메리칸 사모아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이번에 3월 3일에 해외에 살고 있는 민주당 유권자들도 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4개 주 플러스 다른 두 군데가 되는 겁니다. 해서 이제 이 슈퍼 튜스데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탐 스테이어가 사임한 것처럼 사임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요.
흑인 유권자,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의 표를 덜 받았다 싶으면 사임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에이미 크로바샤나 핏 브리지지나 마이클 블룸버그나 그렇게 쉽게 사임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일단 마이클 블룸버그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슈퍼 튜스데이에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 이후에 판도가 달라진 것처럼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개 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 화요일에 슈퍼 튜스데이에 치러지는 대의원 숫자의 30% 정도를 가져서 415표. 그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옆에 유타, 콜로라도가 있고 조금 더 동쪽으로 가면서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소, 미네소타, 테네시, 알라바마, 더 동쪽으로 가서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버먼트, 메인, 아메리칸 사모아, 그리고 이제 해외 민주당 이렇게 돼서 14개 주에서 이제 1억 3천만 명이 사는 곳이니까 지금까지 네 군데 선거를 치른 곳보다 인구가 한 10배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두 군데 주 아이오와 뉴햄프셔는 백인들이 85%에서 95%였고 네바다로 오면서 유권자 4명 가운데 뭐 유권자의 상당수가 아무튼 라티노였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와서는 민주당 유권자의 뭐한뭐60% 정도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는데, 이렇게 인구가 지금까지 네 군데 주보다 10배가 많은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게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거죠. 인종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이게 더 이제 그 미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선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5명 대의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왔고 그 슈퍼 튜스데이에 1357명 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또 쌍이에요, 다람쥐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슈퍼 튜스데이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 하더라도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주에서 얼만큼 이기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대의원은 가장 많이 가질 테고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도 뭐 위너 테이크스 올 이런 게 아닙니다. 415명이 15% 정도는 지지를 받아야지 대의원 숫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버니 샌더스 후보만 15% 가질 수 있는 것 같아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후보도 뭐 그렇게 약진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남부주도 여러 주가 있지만 오클라호마나 이런 주가 있지만 바이든만큼은 아니지만 버니 샌더스가 잘할 수 있는 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뭐한42% 정도는 전당대회까지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을까? 없다고 보는 그런 마음이 아직 많고요. 물론 뭐 콜로라도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지역구인 버몬트주라든가 이런 데서는 잘 하겠지만 메인도 좋고요. 바로 옆 동네니까. 라티노 표를 확보했다는 것은 네바다주에서 보여줬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금 그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가 문제가 되는 거고, 서부에서는 잘하는데, 이제 콜로라도, 유타 이런 데까지 동부로 가면서 저쪽 끝에 본인의 그 지역구인 버먼트하고 메인 빼놓고는 조금 잘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겼고, 그 다음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나 오클라호마, 미주리에서 우세하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5개 주? 이 정도에서 이긴다면은, 그렇다면은 바이든 후보에게 또다시 이제 희망이 붙어서 끝까지 갈수 있는, 사실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그렇게 크게 이기지 못했다면은 이겨도 정말 미미하게 10% 미만, 5% 뭐이 정도로 이겼다면 버니 샌더스 후보와의 차이가 그렇다면 he is dead 소리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한주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이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블룸버그 후보의 경우는 당연히 이게 이제 첫 번째 선거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도 사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잘 못해도 샌더스 후보의 반 정도만 대의원을 가져가더라도
그 이후까지 갈수 있고요. 남부는 역시 그 바이든이 강하지만, 조 바이든이 강하지만, 이 블룸버그가 조 바이든과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곳도 있어요. 뭐 알칸소라든가 알라바마라든가 오클라호마 그리고 뭐 버지니아라든가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도 그조 바이든 후보가 좀 아니 마이클 블룸버그가 잘할 수도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를 보면은 캘리포니아주에서 2등이거든요. 버니 샌더스 다음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요즘 좀 버니 샌더스에게 밀린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미 크로바셔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에이미 크로바샤에게도 사람들이 물러나라는 압력이 있을 것 같고요. 물러날지 물러나지 않을지는 뭐 순전히 본인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제가 대강의 그림을 제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가능하면 대강의 그게 대강입니다. 대강의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슈퍼 튜스데이가 끝나고 데이원 그 숫자의 3분의 1을 3분의 1 정도를 가져가는 후보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 될땐 도대체 누가 선두주자냐 이 문제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계속 민주당의 기득권이 버니 샌더스는 무당파야. 그리고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어. 최근에 뭐 피델 카스트로 얘기도 나왔지. 뭐 이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공산주의자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샌더스를 거부하고 블룸버그가 선거에서 떠나지 않으면 저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떠나지 않으면 이제 3웨이, 4웨이 뭐 이런 식으로 뭐 5웨이 대결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블룸버그가 지금 본인이 이렇게 나오면 샌더스에게도 나쁘지만 그조 바이든에게도 나쁘다. 열기가 떨어져서 조 바이든에게도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안 나간다. 그래서 조 바이든도 표를 더 많이 못 받으면은 보통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5% 정도는 받아야지 대의원 숫자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주마다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조 바이든이 너무 활기가 없어서 15% 정도를 못 가져서 대의원 숫자가 적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만두는 것은 이저 샌더스에게 나쁜 게 아니라 조 바이든에게도 나쁘다. 이런 지금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슈퍼 튜스데이 이후에 미국의 대선의 여러 가지 방향은 아직까지 확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아마 핏 브리지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표를 너무나 너무나도 덜 받는 후보가 있다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핏 브리지지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표를 한3%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임하라는 압력은 받지만 왜냐하면 계속 있으면 당을 위하느냐 본인을 위하느냐인데 그 사이에서 정치인들이 선택을 할때 내가 그래도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 게 나의 정치 미래를 위해서 좋겠어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같은 판단의 기준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웨이, 4웨이, 5웨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슈퍼 튜스데이 선거 절대로 그렇게 빨리 결과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미국의 그 서부 지역은요, 2018년도 선거를 치르고 보니까 한60% 정도는 우편 투표를 했거든요. 우편 투표를 개표하는데 뭐 며칠 내지는 뭐몇 주일 걸릴 수도 있고 실제로 최종적인 결과는 몇 주일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더 많으니까요. 우편 투표가 텍사스주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써보는 기계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써보는 기계를 쓸 때에 개표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아예 공화당은 말씀도 안 드리잖아요. 당연히 공화당도 예비선거 치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거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냐?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지켜보는 것이고요. 어제 그한
그 교수의 얘기를 그 미스터 듀움스의 얘기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나빠지고 선거에 진다고 예측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앨런 리크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사실은 탄핵 당한다 했는데 그것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나요? 맞았다고 봐야 되나요? 하원에서는 탄핵 당했으니까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된다 다 맞춘 사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도 맞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나가 아니라요. 제가 자꾸만 코로나 하니까 코비나라고 해요.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향, 그 강도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금 그 확진자와 접촉도 안 했고 해외를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들도 지금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심각해지는 것도 심각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워싱턴주 말씀을 드리려고 했네요. 워싱턴주에서 지금 감염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얼마 전에 대구를 방문하셨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지금 민주당의 예비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하든 키가 작다고 밑으로 가라앉는 흉내를 내려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너무나 그 강한 그 팬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미국 사람들이 화를 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요. 뭐 미러클이다. 아직까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표를 깎을 수도 있다 해서 이 미국의 예비선거를 코로나 바이러스의 퍼짐과 그에 대한 대처와 함께 가야지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2020 미국 대선 9번째 강의 시였습니다. 미국 날짜로 월요일 아침 오늘의 미국 정규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실 저 조금 추웠어요. 그리고 햇볕이 하나도 없죠? 날씨 굉장히 흐리고 비도 조금 내렸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겠어요? 늘 아무튼 잘 되고 건강하시고 많이 주무시길 바랍니다.